205페이지, 205쪽, 205쪽. 205쪽에 그거 보면 이제 실력 배양 문제, 그죠? 그 뒷장에 보면은 회계 기본 원리, 우리 요거 지난 시간에 풀어오시라 그랬잖아, 그죠? 예, 거기에 206쪽하고 207쪽에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문하세요. 요 풀어보니까 내가 요거는 잘 모르겠더라 하는 거. 됐습니까? 4번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4번.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1년 동안의 수익, 비용, 이익이잖아.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거, 그죠? 기초 자산은 250만 원. 기초 부채는 160만 원. 기말의 자산은 270만 원. 기말의 부채는 150만 원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 그죠? 요거, 지금 요 기초 기말 사이에 요게 정자가 있었네, 그죠? 문제. 유상증자 12만 원, 플러스. 현금 배당 마이너스. 있다, 그죠? 이거 안 주어졌고. 여기 이익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그럼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자산만 부채만 이거 나오죠, 그죠? 이거는 90만 원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다. 120만 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익 구하는 건 알잖아, 그죠? 이 기말 자본에서 요거 전체를 뺀게 요거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그이 금액이 나와 있네,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더하고 빼면 되니까 98만 원. 120을 빼면 되겠네, 그죠? 요거 뺀거요 답이네. 응? 22만 원. 알겠죠, 그죠? 이러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요 하나 중간에 하나 추가할 거. 여기서, 그죠? 이거 좀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걸 왜안 갖다 놨노? 이거 갖다 놔야 되지. 요건 세 개다만, 다 전부 헌기인데. 지우면 이게. 요건 갖다 놓으면 가르면 되는데. 요것도 실용신한 특허입니다, 이것도. 나는 편한 거, 그죠? 뭐 전에는 이게 딱 털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 붙이면 되는데. 몇장 갖다 놨는데, 전에 갖다 놨던데, 오늘은 없네. 이거다 띄고 붙이면 되는데. 요 부분 있잖아, 그죠? 요거. 실용신은 특화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였던 사람이 뭐냐 하면은 연필 있잖아요, 연필, 그죠? 연필이 보면 그냥 원래 동그리 했잖아요, 여기 동그리 한 개. 자꾸 너무 요 칠판 요 책상에 놨던 게 굴러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연필이 여기 심이 자꾸 부러지는데 그걸 각을 만들어. 그게 돈 엄청 벌었답니다. 그거 아무리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요게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따로 있다가 요 지우개 껴야죠, 요게. 그게 또 엄청 돈 벌이고요. 그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왜, 요즘은 연탄 안 때우지만 옛날에 연탄 많이 때잖아, 그죠? 때릴 때 보면 그 이제 대통령 상 받은 겁니다. 실용신한 특허에서 받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연탄 뚜껑인데, 그때 막, 이게 중학생인가, 얘가 했는데, 연탄 뚜껑이 요거, 이제 요거, 드는 게 있잖아요, 요, 들게 요거. 요거 드는데, 요걸 들다 넘어지 보면 여기 뜨겁잖아, 그죠? 요걸 기역자로 만들어줘요, 기역자로, 이렇게. 그 요게 넘어지도 요거는 안 뜨겁고, 요래, 한쪽에. 요게 대통령상 받은 겁니다, 옛날에 실용신한 특허에서. 보면 많죠, 그죠? 분필도 옛날에 이거는 굉장히 막잘 뿌라지고 가루도 많이 나겠는데 지금은 이게 가루 잘안 나래요.
요거지, 요거죠. 요게 이제 우리 정자. 처음에 투자했다가 자본금을 증가시킵니다.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줘, 그죠? 예. 정자의 대표가 뭐냐면, 주로 이제 문제 나오면은 유상정자 나옵니다. 그죠? 유상정자 이런 나오고, 문제 나오는 게 여기 현금 배당 나와요. 알겠죠? 현금 배당 이런 나옵니다. 요런 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요거 반대 있잖아. 유상정자 반대 뭐죠? 무상정자. 요거 반대말 있죠? 주식 배당. 요거는 제외입니다. 제외. 알겠죠? 요거 나오면 무슨 제외, 제외. 무상, 이거는 돈이 안 돌았잖아. 돈이 안 돌았고 돈이 안 나갔습니다. 요거는 제외.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하나 더 해야 될게 뭐냐? 우리 여기까지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이에 기타 포괄 이익이죠. 그죠? 이익이나 손익 나오면 요거는 손실은 빼고 요건 더한다. 더하고 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세 가지 있다. 알겠죠? 정자, 감자 또 뭐가 있다? 기타 포괄 손익. 알았죠? 세 개. 아직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요거 하나 있다. 알았죠? 요거. 알겠죠? 그죠? 정자, 감자, 기타 포괄 손익은 더하고 빼는데, 손실은 빼야 되고, 이익은 더하겠지, 뭐, 그죠? 알겠죠? 정자, 감자,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거 알고, 다음 또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자, 뒷페이지 보세요. 이번에 208쪽과 209쪽을 보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 부분 풀어봤잖아, 그죠? 지금 다 풀어본 걸로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번 하나 더 보고 갈게요. 3년 전에 500만 원 지급하고 토지를 샀다, 그죠? 팔았다. 취득한 토지 팔았습니다.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옳은 붕괴 보는 거잖아, 그죠? 요런 거. 요런 모양 붕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만,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그럼 우리가 토지를 말하면 500만에 샀다가 450만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토지를 팔았으니까 붕괴, 붕괴. 자산이 감소죠. 500만짜리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450만에 팔았다. 돈안 받았죠? 상품 아니니까 미수금. 그죠?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손해 봤잖아. 500만 원짜리 이렇게 팔면 손해 봤. 이건 손실, 그죠? 손실. 요거 손실. 이걸 우리는 토지 처분 손실 또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일단 손실 생겼다, 그죠? 자, 이 거래에서, 자, 이 거래를 한번, 그게 지금 묻는 말, 그죠? 다음 내용으로서 옳은 거 찾아봐라.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자, 보세요. 지금 자산은 요것도 자산, 이것도 자산이죠. 자산 보세요. 자산은 450만이 증가했고 500만은 감소했잖아. 결과적으로 요걸 상기하고 나면은 자산은 얼마, 50만 원만큼 뭐 했죠? 그렇지. 감소했죠. 그죠?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이게 500만 원 감소했잖아. 증가 사용 50만 원. 결과적으로 50만 원 감소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뭐죠? 비용이죠. 비용이 50만 원 발생했다. 이거 찾아봐야 되죠, 그죠?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산 감소만 없네, 그게. 있습니까? 없네. 그죠?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산, 예, 아, 감소하는 거 하나 있네, 그거. 자산 감소. 어디 몇번 있죠? 3번 있잖아. 그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죠, 그죠? 예, 그 3번이 답이다. 이래 찾으면 되죠.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210쪽과 211쪽에서 또 문제 풀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13번, 예, 보러 봅시다. 내가 이 문제네, 그죠? 요거. 그렇죠? 요 문제인데, 볼게요. 13번. 1월 1일과 12월 말일입니다.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벌어들인 돈이죠. 수익.
지출한 돈, 비용, 이익이다. 그죠? 자, 대입합니다. 기초 자산은 25만 원. 기말 자산은 19만 원. 기말에 부채가 7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 2만 원 있습니다. 그죠? 그 요 자본,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 사이에 요 사이에 있었다. 요 사이에 있는 거.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감자. 그리고 3만 5천 원. 유상 증자는 증자죠. 플러스 3만 5천 원. 했고, 이때 당기 순이익이 4만 원이었다. 이게 4만 원이었고, 이때 기초부채 구해봐라. 요거 구해보세요. 물어봤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거는 못 구하고, 이거는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 요건 얼마? 12만 원.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자본도 할 수 있겠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이익이잖아. 그죠? 요 기말 자본에서 요거, 요거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죠? 12만 원에서 전체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럼 동그라미 얼마란 말이죠? 12만 원에서 빼니까 이거 나왔잖아. 요거 빼면 되지 뭐. 얼마? 8만 원. 요게, 요 동그라미가 8만 원이다. 그럼 보세요. 얼마에서 만 오천 원 더하니까 요거 나왔잖아. 얼마에서 만 오천 원 더하니까 요거다. 그럼 만 오천 원 빼면 되겠네. 얼마? 6만 오천 원. 그럼 요거는 부채는 자산과 자본 나와 있으니까 부채는 빼면 되죠. 빼면 얼마죠? 18만 오천 원. 답이다. 그죠? 알았죠? 18만 5천. 틀렸네. 답이 없네. 예. 5번을 고 일자를 이어주세요. 18만 5천 원. 예. 13번. 예. 그, 5번 맞네. 정답이. 5번 맞는데. 그, 13번. 해설은 맞네. 그죠? 아, 해설도 일자 빠져버렸네. 이걸 자산이 15만 원이다, 그죠? 그걸 공책이 낫겠네, 그죠? 기초 자산은 15만 원. 이걸 25만 원이고, 15만 원, 요거 15만 원, 요를 고치고 그러면 요, 다 되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됐습니다. 또, 뭐, 다른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18번, 예.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고 나서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결산 수정하기 전에 이익이 얼마였느냐? 550만 원이죠. 그죠? 우리가 결산 전에, 이거는 말하면은 수정 전에, 수정하기 전에 장부상의 이익이 550만 원 있었다. 아래 사항을 수정하고 나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익을 뭐 수정한다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익에는 자산은 이익이 증가성이죠. 그죠? 자산은 플러스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부채 계정이 생기면은 이익이 감소되죠. 빼야 됩니다. 수익도 물론 이익이 증가되죠. 플러스고, 비용은 이익이 감소되니까 빼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요거 알고 있으면 되지. 자산은 더하고, 수익도 더하고, 부채와 비용은 뺀다. 이게 수정 전과 수정 후다. 기본. 알겠죠? 뭐, 이익을 수정 나오거든.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1번 보세요. 선수이자가 생겼다. 선수이자는 부채 계정이잖아. 그럼 빼야 되는구나. 그죠? 뺀다. 15만 원이네. 그죠? 두 번째. 전기료 수정 손실은 비용 계정입니다. 뺀다. 비용은 빼야 되고. 그 다음 미지급 임차료 부채입니다. 부채도 빼야 되겠네. 그죠? 빼야 되고. 당기금이거나 평가이익은 수익 계정이죠. 플러스. 요 수익 계정이니까 더하고. 그죠? 선급보험료는, 예, 선급보험료입니다. 그죠? 그거는 자산 계정이잖아. 더해야 되죠. 플러스. 예. 그런데 맞아, 뭐 미지급 배당금 나왔잖아. 그죠? 그거는 제외입니다. 알겠죠? 예. 그냥 부채지만은 제외다. 왜냐하면은 이게
요건 한 12월 말 현재 우리 당기 순이익이잖아, 그죠? 이때 당기 순이익이 생기면은, 요거는 우리가 3월쯤 돼가 주주총회를 하잖아, 그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죠. 당기 순이익이 생겼으면은 주주총회에서 요 중에 얼마를 우리가 저금하자. 그리고 얼마는 또 적립하고, 그죠? 또 이거는 일부는 뭐 배당하고, 먼저, 배당을 먼저 하고, 또 얼마나 저금하고, 나머지는 다음 길에 넘겨놓는다, 그죠? 이렇게. 배당, 적립, 이월 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당하죠, 그죠? 배당을 하는데 잘 보세요. 요게 만약에 현금 배당을 하기로 하고, 또 주식 배당도 할수 있다 그랬잖아. 이때, 이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주총회 하는 날 배당력을 결정만 한 거지. 돈준건 아닙니다. 그죠? 돈은, 이 돈은 이제 결정하고 나면 돈을 언제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진이 주주들 이제 지분에 비례해서 배분하겠죠. 그죠? 나눠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이제 한 4월도 좀 되겠죠. 뭐, 그죠? 이거 정산하고 나면은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걸 돈을 지급할 겁니다. 주식을 주고 현금을 줄 겁니다. 그죠? 그 이때는 우리가 장부상 이런 놓습니다.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바로 제가 해버렸지만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이익여금 중에서 뭐 얼마를 하는데 돈 아직 안 줬죠, 그죠? 요거 아직 안 줬으니까 뭐라 한다? 미지급 배당금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해놨다가 요날 돈 줬잖아, 그죠? 돈 주면 요돈 줬죠. 그럼 요 미지급 배당금을 갖다가 현금 줬다 이래가 이게 없애버려요. 이래 없애버립니다. 장부상 정리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장부 기장하는 부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현금 해버렸습니다만은, 원칙은 이래 하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게 미지급 배당금이잖아. 그죠? 그이 계정들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결국 이때 생기잖아.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언제냐. 요 계정 수정하는 거죠. 요거. 알겠죠? 단기 순이익이 지금 요 시점에 수정하다 보니까 이 계정은 요거하고는 관련 없잖아. 이 계정은. 이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외되는 겁니다. 미지급 배당금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미지급 배당금만 제외한다. 예,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12쪽 하고 213쪽. 그게 나와요. 22번 문제.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22번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30만 있었다. 결산의 결과 이익이 30만 있었는데, 그죠? 아래 뭐 잘못됐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자산은 플러스, 그죠? 부채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니까 선거 비용이 나왔잖아, 그죠? 선거 비용은 자산인데 자산을 더해야 되죠? 자산은 더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데, 자산을 더하는데 그걸 과대했다, 그죠? 많이 했다고요. 많이 더했다. 그 말이 과대. 빼야죠? 마이너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인데 빼야 되잖아.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가 빼야 되죠. 빼야 되는데 과대 많이 뺐다. 많이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수수익은 자산은 더 해야 되는데 과소 적게 더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추가 더 해야 되지. 플러스. 그렇죠? 선수수익은 부채인데, 빼야 되잖아. 빼야 되는데, 과소 적게 뺐다. 더 빼야지. 6만 5천. 알았죠?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23번. 시산표 상에 소모품 계정 차변에 5만 있었다. 소모품 차변에 5만 있었다. 우리 이 말은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네. 그죠? 소모품을 구입하고 차변에 소모품 대비 현금했다 이 말입니다. 결산 수정 붕괴한다 반대하라 그랬습니다. 소모품했다 그걸 뭐라 한다? 소모품 비비비비비 비는 비용 계정 비용은 썼는 거 거기 읽어보고 썼는 거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죠, 그죠? 5만 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만 5천 남아 있죠. 썼는 거 얼마? 3만 5천 원 썼네. 소모품 3만 비 3만 5천 원 대비는 뭐가 되고? 소모품 3만 5천 원. 요런 수정 붕괴를 한다, 그죠? 차변의 소모품 비 3만 5천 원 대비 소모품 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묻는 말, 차변 항목 물어봤네, 그죠? 소모품 비 3만 5천 원. 답이다.
됐죠? 예, 그 다음 이제 됐고. 21번? 예. 예. 이거 상품을 왜 판매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거 이것도 거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거래가 아닌 것 1번. 판매를 내가 위탁 위하여 상품을 발송하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가 물건을 위탁,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상품을 적송했잖아. 그죠? 이거는 물건을 보낸 거는 우리가 거래인 거와 아닌 것 하는 것은 요거는 분계를 하는 거와 분계를 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요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 기장 안 하는 거 말하면 알겠죠? 거래인 거와 아닌 거, 요거는 분계를 하는 거, 분계 안 하는 거,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 기장 안 하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저기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다가 뇌물 좀 보내주세요. 보냈죠. 그죠? 장부 기장해야 되죠? 보내줬으면. 그걸 뭐라 한다? 적송품이라 합니다. 적송품 알겠죠? 하고, 내가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상품 또는 매입의 감소. 요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거래, 예, 물건 보냈을 때, 알겠죠? 적송품, 상품. 이게 상품이니까, 이게 상품 계정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아무 변동은 없죠. 그 장부 기장을 해놔야 되잖아. 물건 보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분계를 한다. 차변에 적송품, 대변에 매입이다. 이렇게 분계합니다. 화재로 소실되다. 당연히 거래죠. 착수금 줬으니까 거래 맞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음을 추심하기 위해서 부탁한 겁니다. 그죠? 은행에다가 추심했다. 그죠? 추심하기 위해서 약속음을 추정해서 은행에다 넘겨줬죠. 그죠? 예, 요거는 버드름 5만을 추심하기 위하여 배수 양도하다. 넘겨줬습니다. 거래. 건물 한동을 계약하고 임집세를 지급했다. 요거는 모두 거래가 되는데, 그,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면은, 거래가 아닌 것 답은 1번이죠, 그죠? 4번입니까? 4번 맞네, 4번 맞네. 아, 맞네, 맞네. 추심 위임 배서는 우리가 부탁한 거니까, 요거는 장부 기장 안 합니다. 4번. 추심 위임 배서를 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추심 위임 배서. 요건 받아 부탁한 거잖아, 부탁. 좀 받아 부탁했다. 요거는 거래 아니고, 알겠죠? 예. 예, 또. 다른 것도 있으면 말씀하시고 넘겨보세요. 214쪽과 15쪽에서 또 답 한번 찾아보세요. 214쪽과 15쪽.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딱 체크해놨을 거고 그죠? 공부하면서 다 했을 거니까 바로바로 보면 보지. 뭐 하나하나 지금 문제 볼 수 있는 시간 아니잖아요. 216하고 217쪽에. 이해가 안 가도 부분 이제 답 정리해서 답을 그죠 하고 해설 봤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질문 하나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218쪽과 219쪽에서 또 넘어가고 200 몇 번? 1번 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자산 하는 거는 우리가 자산이라 하는 거는 효익 돈이죠, 그죠? 돈이, 그죠? 요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알겠죠, 그죠? 효익과 유익과 측정이다. 알았죠, 그죠? 요 효익, 돈이 돼야 되는데, 요 효익의 대가, 지불할 돈이잖아, 지불. 요거는 뭐냐, 부채. 알겠죠? 대가나 부채다. 돈 나가야 되니까. 3번, 효익의 대가. 내가, 물건을 샀다, 그죠? 돈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은 말하면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대가나 부채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건? 예? 사건의 결과, 거래의 결과, 우리 항상 자산이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 한 표현하죠. 그죠? 어떤 거래의 결과, 과거, 그죠? 또 사건의 결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거래는 물건 샀다 말이잖아. 그죠? 물건을 샀다. 그죠? 상품을 사, 이런 거래죠. 그죠? 모든 거래는 많잖아. 그죠? 사건은 뭐 자주 발생 안 되죠. 그죠? 뭐 간단히 생각하세요. 사건이 발생해. 여기서 사건이 뭐냐 하면은 길 가다가 돈 줬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매장물을 발견했다. 민법할 때 공부하잖아. 그죠? 그런 거. 돈 좋은 거. 사건. 뭐 이런 거는 가끔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주된 거지.
요거? 아, 이런 거. 돈 정도 자산 증가 되잖아.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뒤로 가서 이제 221조. 보시면서, 다, 번호에다 체크해 놨겠죠? 그죠? 공부하시면서, 예, 또 뒤로 넘겨보세요. 222쪽하고 3쪽 한번 보세요. 뭐 현금 및 현금 자산하고 은행 기준 조정표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또 잘 이해 안 되던 거. 6번 같은 거 있죠? 그죠? 금융 자산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시험에 매년 오시 나오죠? 금융 자산 아닌 거, 인 거 나오면은 딱 구분하기, 그죠? 이건 간단한데 이게 자꾸 틀리더라고 보면은. 금자산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알겠죠? 금융자산이다. 요거는 비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죠? 요거는 현금 외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요거는 현금 외죠. 그죠? 현금 외 비금융자산이다.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제가 그냥 쉽게 현해주 외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일하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는 뭐 예금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생각 나눴잖아, 이렇게, 그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상각 원가 금자산, 요것도 매출 채권, 요거는 뭐라 하죠? 재고 자산, 요거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 알고 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나눈다. 그런데 여기서 그죠? 비금융자산에 들어가는 거 요거 하고 요게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거금 요게 좀 원래 여 들어가는 거. 여기지만 요래 온다 그랬잖아요. 왜? 계약금을 줬다는 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물건 받아야 되잖아. 그죠? 계약금 줬다 하고 또 하나 집세를 미리 줬다. 선거 비용 요런 등 요런 거는 비금융 자산에 들어간다. 집세를 미리 줬다면 돈 받을 권리 아니잖아, 그죠?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그 집을 내가 사용할 권리지, 그죠? 그래서 그게 보시면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에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쉽고도 좀 어렵죠, 그죠? 찾는 게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답 찾기는 또 쉽진 않죠, 그죠? 한번 보세요. 금자산 학교 얼마고 물었죠? 선거 비용 여기 있네. 아니잖아, 그죠? 아니가.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 자산 아니잖아. 그죠? 아예 그건 아니고. 현금은 여기에 있네. 맞고. 그죠?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제외. 제품 이런 거는 여기 다 들어가잖아. 재고 자산 여기.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전부 여기 재고 자산이죠. 그죠? 상품도 마찬가지. 선거금 여기 있잖아. 아니죠. 그죠? 매출 채권은 여기 있는, 아, 맞네. 단기 여기 있네. 맞잖아. 그죠? 재용품은 여기 있는, 재고자산이니까 아니고. 미수금 맞네. 그죠? 들어가야 되고. 만기도 여기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요거 다섯 개네. 그죠? 알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40원, 25원, 35원, 40원, 160원 되겠습니다. 160원. 알겠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라. 간단하게, 그죠?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뒤로 가보세요. 이제 넘겨서, 224쪽과 4쪽까지. 224쪽에. 됐죠?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25쪽부터는 오늘 숙제잖아. 그죠? 아까 오늘 공부했잖아. 육아정권. 요 부분하고 또 해오셔야 되죠. 그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럼 여기까지 보고 82쪽. 이번에 이제 이거. 재고자산. 상품이다. 그죠? 상품 재고자산. 그죠?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다. 교재는 예, 82쪽. 재고자산에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그죠? 요 T 계정 두 개더라. 그죠? 요거 두 개.
요거잖아, 요거, 요거죠. 요게 1번, 요 갈아넣기 문제. 요게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매출, 원가. 여기 100원, 400원, 300원이면 기말은 200원이다. 그죠? 합계가 같다. 그죠? 여기 합계 같다. 같은 수밖에 없잖아.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요 기초에 100원, 매입 400원인데, 매출 350원에 팔았다. 기말이 200원이다. 그럼 여기 뭐가 되죠? 이익 50원. 같아진다. 그죠? 여기 같다. 여기 이제 갈아넣기 문제. 우리 이거 문제 모양이 갈아넣기다. 알았죠? 갈아넣기. 갈아넣기.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선입선출법. 뭐 딱 하면 알죠? 이거 뭐 워낙 많이 봤어요. 그죠? 선입선출법. 그리고 가중평균법. 요 가중평균, 두 가지 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선입 계속도 할 수 있고 실사법 둘 다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이동평균 요걸 못 한다.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선입하고 평균법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말 재고입니다. 그죠? 요 기말 재고, 요게 뭐냐? 장부죠. 그죠? 장부. 요금액이 장부. 그 장부가 200원이다. 그죠? 장부잖아요. 200원. 알겠죠? 200원인데, 요게 장부라고. 요게 장부. 알았죠? 장부인데, 우리가 연말에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 조사를 해보면 180원 있더라. 이걸 우리가 시중 가격을 알아봤다. 그죠? 이걸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라. 알겠죠? 이 차이가 생겼다. 이 차이. 장부와 실제 차이는 20원 생겼네. 무슨 손실? 감모. 그죠? 요거 차이 생겼다. 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응? 평가 손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요 시가라 하는 거는 순 실현 가치를 말한다. 그죠? 순 실현 가치다. 알죠? 그 요금액이 기말 재고, 우리가 장부에 표시할 기말 재고 금액이다. 왜? 재고 자산은 무슨 법? 저가법이다. 그죠? 그 주식은 시가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하니까 시가법이라 하고, 재고자산은 적은 쪽으로 합니다. 그죠? 낮은 쪽으로 한다. 저가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저가법. 알겠죠? 저가법이다. 그 기말 하는 낮은 쪽이다. 보시고. 요런 모양 이제 저가법을 하는데, 요걸 하는데, 그죠? 요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품이 있는데, 그죠? 요 상품이, 우리가 가는 요 상품이 있잖아요. 요게. 요 상품인데, 요게 그죠? A라는 상품이 있고, B가 있고, 요 C가 있다. 우리 회사 상품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우리는 예.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C도 있다. 그죠? 요게 얼마짜리냐? 50원이고, 요거 80원이고, 요거는 70원이더라. 더하면 얼마죠? 200원이잖아. 그죠? 200원. 합계 200원인데, 이게 이제 A, B, C,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취급하고 있다. 세 가지. 근데 요게 지금 장부잖아. 그죠? 요게 장부 맞죠? 그죠? 요게 장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 요게 장부다. 요게 장부라는 거는 말은 요게 취득원가죠. 그죠?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게 취득원가니까. 요게 취득원가인데, 오늘 현재 요 연말에 와서 시가를 보니까, 요게 시가가, 얼마냐? 요게,
50원짜리가 요거는 그죠? 40원 돼 있고, 요 상품은 만약 이거는 90원 돼 있더라. 요거는 50원 돼 있더라. 요렇게. 요런 경우 있잖아.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평가한다면은 이 합계 총액을 하면은 이게 200원이죠.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180원이지. 그럼 이때 우리는 적은 쪽을 한다 그랬잖아. 적가법. 그죠? 낮은 쪽을 한다 그랬습니다. 적가. 예. 그 요금액하고 요금 낮은 쪽 얼마죠? 요거잖아. 근데 요렇게 할 때 보세요. 요렇게 할 때 이 합계 금액으로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라. 따로따로 하라며. 따로따로. 알겠죠? 그럼 이걸 뭐라 하죠? 적가 따로따로 하는 걸 뭐라 한다? 항목별. 알았죠? 항목별 해라. 항목별로. 저가법을 하되, 뭐라 한다? 항목별로, 종목별로, 이제 법에는 항목별로 이래 됩니다. 따로따로 해라. 따로따로, 따로따로. A상 따로, 항목별로 따로따로, 따로. 알겠죠? 요거 둘 중에 적은 쪽 40원. 요거 둘 중에 적은 쪽 80원. 둘 중에 적은 쪽 50원. 그러면 결국 얼마죠? 170원. 다르잖아. 그죠? 항목별로 하라, 항목별로. 알겠죠? 그럼 답은 얼마? 170원이다. 170원. 알겠죠? 알았죠? 170.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물어봅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기말 재고를 저가법으로 하면은 얼마고 물어봤을 때, 요게 아니고, 요거다, 요거. 알겠죠? 답은 얼마? 170. 그럼 이때 이제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다. 그죠? 그럼 요거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보겠죠. 평가 손익 얼마고. 보세요. 요건 우리가 장부에 50원짜리 있었잖아. 그죠? 사왔을 때 50원짜리가 40원 돼서 10원 내렸네. 내렸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80원짜리가 80원 된 거잖아. 이걸 평가 안 했으니까. 이거 무시해 버렸잖아. 80원짜리가 80원 돼서 이건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죠. 없다. 요거는 70원짜리가 50원 돼서 20원 내렸죠. 결국 손실 얼마? 30원. 알겠죠? 저가법 평가다. 그 저가법은 항상 손실만 계산한다. 그죠? 이익은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80원짜리가 90원 된 게 아니고 80원이 됐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익 없다. 그죠? 요거는 10원 내렸다. 알겠죠? 요렇게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보세요. 요 상품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 저가법은 뭐로 평가한다? 항목별로 평가한다. 알았죠? 항목별 평가인데, 이게, 요게 말하면은 유사 품목이다. 품목이 비슷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사과는 사과인데, 이거는 뭐, 부사, 홍옥, 또는 뭐, 인도, 종, 약간 이름이 다르다, 그죠? 홍옥, 인도, 부사다. 같은 사과인데, 비슷하잖아, 그죠? 그런 게는, 요런 비슷한 사과라면은, 요거는 따로따로 안 해도 된다. 요거는 묶어도 된다. 알겠죠? 묶어도 된다. 묶어도 된다. 요런 걸 뭐라느냐? 조별이라 이래. 조별, 조별. 그래, 이제 사과, 뭐, 배,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거는 조별로 평가한다. 묶어도 된다. 그런 거는 합쳐도 된다. 조별 평가라 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보게 보세요. 저가법은 원칙은 뭐라 하고, 항목별이 원칙인데, 유사품목은 뭐로 평가하고, 조별기준으로 하지만은, 총액기준을 할 수 없다. 요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알았죠? 요거다. 항목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유사품목 하면은 묶을 수 있다. 조별인데, 요걸로는 하지, 요래 하지 마라. 알았죠? 요거. 요게 세 번째. 저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 세 번째. 저가법이다. 그죠? 요거. 그 다음, 네 번째. 기타. 요거 이제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하면은 이제 핵심이 뭐냐? 하나는 뭐냐? 요거 선입하고 이동평균법. 그죠?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요거 크기 비교. 알겠죠? 크기 비교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기말 재고는 내 거잖아. 그죠? 내 거. 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할 거, 내 거, 제외할 거, 저 포함하거나 제외 뺄 거, 요거는 니 거. 우리가 흔히 니 거라는 거는 제외한다는 거는 판매된 거,
판매된 걸로 간주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거는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아직 실현 안 된 이익이 있으면, 여기 포함해, 요건 제외해야 되겠다. 알았죠? 요거는 제외한다. 포함과 제외. 그래서, 그, 재고 자산에서 문제 모양은 크게, 예, 요거, 네 가지 모양이다. 가로넣기. 응? 예. 선입하고 평균법. 감모와 평가 손실. 그리고 크기 비교 기타.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 알겠죠? 요거, 예, 요게 재고 자산의 뭐, 시험 문제 모양들이 여기에 조제된다. 자, 책을 보세요. 82쪽에 1번. 예, 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그 1번이 바로 뭐냐 하면은, 포함과 제외죠. 1번, 이겁니다. 이거, 이거. 포함과 제외. 알았죠? 그죠? 요거. 2번이 뭐죠? 이거잖아. 선입선출법. 이거, 이거. 알겠죠? 그죠? 선입하고, 문제. 됐죠? 그죠? 포인트 3번. 3번이 바로 크기 비교. 이거, 이거. 이거 나왔네. 크기 비교.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해설에 보면은,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 선이 총후.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이익 크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법인세 크기 같다. 매출은 반대라 그랬죠. 그죠? 포인트 4번. 4번이 바로 이익 구하는 거. 4번 문제가 요거잖아. 그죠? 갈라넣기 문제. 갈라넣기 모양. 기본 모양 요거다. 5번. 5번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5번이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죠. 그죠? 5번이 이 부분, 이 파트. 감모와 평가. 그럼 다 나왔잖아. 그죠? 다섯 개. 포인트 다섯 개, 그거 다 핵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얘가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하나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그죠? 예. 요도 나와 있고. 알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기본만 잘 보면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1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은 1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죠? 100만 원 있는데, 재무 상태를 보고할 재무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업. 위탁 상품 40만 원 중에서 60%는 수탁자가 팔았다. 지금 내꺼 얼마고 이 말입니다. 오늘 현재 장부상에는 100만 원 있는데, 그게 포함할 거 더하고 나면은 내꺼 총 얼마고 묻잖아. 그죠? 기말 실사를 해보니까 100만 있었다. 아래 자료 기억. 40만 원 내가 보냈던 상품 중에서 60%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빼야 되겠죠. 그죠? 제외. 그런데 적송품에 운반 비용이 들어갔죠. 그 아래 해설 한번 보세요. 운반 비용은 뭐라 쓴다 그랬죠?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알겠죠? 적송 시 비용, 비용 처리한, 아. 물론 이제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은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0%는 떨어버리고 40만 원 중에 60% 팔았다. 그럼 내 거는 얼마? 아니, 못 파는 게 있잖아. 그죠? 40% 못 팔았잖아. 얼마? 16만 원. 본 포함해야 되겠다. 내 거니까. 두 번째. 선적지 조건으로 출하 팔았습니다. 물건 보내 줬는데 그 물건의 원가는 10만 원이고 매가는 12만 원입니다.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물건 보냈습니다. 문제. 우리 배로 지금 물건이 가고 있는데, 요 부산항에서 물건이 요게 출항할 때 이미 판매된 거죠. 내 거 아니죠? 제외. 니어는 제외하고, 티급.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3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원가 20만 원짜리를 갖다가 내가 요 물건 내가, 그죠?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가 싸게 줄게. 30만 원에 사라. 내가 원가를 준다. 거짓말 하죠, 그죠? 원가를 줄게. 이거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아, 싸구나 하고 나서 30만 원 다 필요하지 않고 그 중에 얼마가 필요하죠? 20만 원만 사겠다네. 요 중에 20만 원 사겠답니다, 그죠? 그럼 10만 원 안에 남았잖아. 내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요 10만 원 남은 요 속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요 이익을 뺀 원가로 환산해야 된다, 그죠? 요 환산. 요거도 요거 비율이 같다 그랬습니다. 요거도 요거 원가율이 몇 프로? 70%. 요것도 몇 프로? 70%. 그죠? 얼마? 7만 원. 그죠? 7만 원. 끝났다. 더하면 얼마? 123만 원 답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포인트 키에 보시면은
예, 적성품 뭐 포함하고 그거 딱 나와 있잖아. 그죠? 핵심 나와 있으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선입 선출법. 먼저 들어간 먼저 파는 거다. 그죠? 이거는 뭐 아주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실 겁니다. 그죠? 선입 선출법이다. 그죠? 200개 넘어왔네. 100개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팔아서 250개 팔았네. 요 200개 팔고 50개 팔았다. 50개 남아있네. 또 100개 샀다. 요 중에서 80개 팔았다. 5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30개. 몇개 남았죠? 7개 남아있네. 얼마짜리가? 예? 110원짜리. 얼마? 7,700원. 그죠?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만 매출인 거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 사왔는 거 보세요. 사왔는 거 200개, 100개, 100개 사왔었잖아. 그죠? 200개, 100개, 100개 사왔었는데 결국 1회 사왔잖아. 그죠? 사왔, 여기 지금 70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팔았는 거, 요거 다 팔았죠? 요것도 다 팔았고, 요거 중에 30개 팔았네. 판매된 거 얼마치, 원가 얼마고, 매출 원가. 그죠? 팔았는 거. 이거 다 팔았다, 다 팔았고, 요 중에 70개 남아있으니까 30개 팔았잖아. 그럼 200개는 얼마짜리냐? 요거는 100원짜리, 100개는 120원짜리, 요거는 110원짜리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2만원. 그죠? 요거는 12,000원, 요거는 3,300원. 더하니까 얼마죠? 35,300원. 이건 뭐다? 매출 원가. 알았죠? 35,300원이다. 매출 원가. 요거는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물으면 7,700원이고, 매출가 물었다? 35,300원 나왔다. 팔았는 거니까, 그죠?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더라? 뭐, 이익 얼마고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이익이라는 거는 뭐냐?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거가 되죠. 원가. 매출가 빼면 되니까. 원가가 지금 요거 나왔죠? 35,300원 나와 있다. 그 매출액만 구하면 되잖아. 매출액 빼면 이익 나오죠, 그죠? 그 매출액 나와 있잖아요. 7일 날 25만 원 200개 5만 원치 하고 25일 날 2만 원치 하고 얼마 팔았죠? 7만 원. 7만 원치 팔았네. 원가 3만 원 3만 원짜리 요래 팔았다. 그러면 이익 얼마? 네? 3만 4,700원. 답이다.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게 전부 세 가지다. 그죠? 기말 물어볼 수도 있고 매출원가 물어볼 수 있고 이익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이건 시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이거 우리 시험 두 개, 그죠? 기말과 매출. 물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동평균법 할수 있잖아, 그죠? 총평균법도 할수 있다. 뒤로 가보세요. 그 84쪽에 쭉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보면 되겠고, 3번 문제도 선이 총호니까, 그죠? 물가 상승할 때 되고, 4번은 크 이제 T 계정 두 개, T 계정 두 개입니다, 그죠? 요거 구하는 거죠. 뭐 우리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예. 그 이익 구해본다 그죠? 기말 구해보네. 그럼 여기에 T 계정 구해가지고 요거 구하는 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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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봐라. 그러면은 더하는 거 그죠? 자료를 이어가지고 기초 상품 여기는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이고 매출이고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답 계산하면 되잖아. 기초는 20만 원. 그게 숫자도 전부 간단하고 문제 그죠?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그죠? 매입에서 매입원이면 더해야 됩니다. 더하고 환출은 빼야 되죠. 그럼 매입 얼마? 60만 원. 매출 얼마? 100만 원. 지금 기말을 구하는데 매출 이익률이 몇 프로? 30%. 요게 30%. 얼마? 30만 원. 이거 할수 있잖아. 더하면 얼마? 100, 아니지. 110만 원. 빼니까 답 얼마? 10만 원. 답이네. 그죠? 그런데 숫자적인 복종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우리 기본이 중요하다. 항상, 그죠? 기본. 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 문제가 전부 기본 문제다. 알겠죠? 예, 그 숫자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고, 계산 문제는 우리 계산기 두개 봐야 되겠죠, 그죠? 86쪽에 아래 보면 그 공식이 나와 있죠. 이건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그죠? 매출액에서 환입 빼야 되고, 애누리 빼야 되고, 할인 빼야 되는데, 매출 운임은 제외. 비용 처리가 제외한다. 그런데 매입 시 운임은 보라스 해야 된다. 그죠? 매입 운임은 보라스. 매출 운임은 제외한다. 5번. 잘못된 거.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 전환 원가, 재고 자산은 현재 상태의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순실한 가치가 지등보다 하락했을 때는 순실한 가치로 한다. 이게 적가법. 순실한 가치라는 것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초과 완성품과 비용을 뺀 거. 적가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평가 손실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용되는 충당금을 처리할 수 있고,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을 하지만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면 조별 또는 총액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총액 기준을 할 수 없다. 그게 틀렸잖아. 아래 밑에 키 부분,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넘기세요. 포인트 6번. 6번에 가면은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따로따로 계산한다면은 평가 손실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 딱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장부상에는 50만 원이다. 장부상에는 50만 원. 그죠? 그럼 실제는 얼마고 보니까 실제는 400개네. 400개 한 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 얼마? 40만. 그럼 시가는 얼마냐 보니까 한 개당 시가는 950원이다. 그죠? 순실은 가치는 950원인데 몇 개? 400개. 950원씩 400개. 그럼 얼마? 38만원. 그러면은 요 차이가 생겼다. 장부와 실제 차이 10만원. 이걸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 차이 2만원 발생했네. 무슨 손실? 평가 손실. 됐죠? 그게 간모와 평가다. 이상. 끝. 확인 체크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고 실력 배양 문제 또 풀어오시고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복습 문제 한번 보세요. 진도 여기 나가고 다 풀어봤죠? 그죠? 1번 1번 문제는 투자 부동산. 아, 투자 부동산이구나. 우리 여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서는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다. 그죠? 투자라는 것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게 이론 문제. 계산 문제 하면은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 나왔다.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이게 투자 부동산. 그죠? 투자 부동산의 이론 문제는 투자 부동산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고, 계산 문제는 공정가치 모형 나왔다. 감가상각 안 한다. 알겠죠?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안 한다. 오늘은 며칠이죠? 4월? 17일, 17일입니다. 우리 학원에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본다 그랬죠? 그죠? 그게 4월 28일입니까? 27일입니까? 27일 또 이제 2회 모의고사. 지난번에 모여서 볼 때 왜 두 과목 따로따로 두 번 봤죠, 그죠? 뭐하고 뭐 합치셨죠? 회계하고, 그렇죠. 시설 회계하고 한 반, 한 첫 시간이고 민법 따로. 그래 봤죠, 그죠? 예. 회계가 먼저 나왔습니까? 시설이 먼저 나옵니까? 회계만, 그게 맞죠, 그죠? 회계 원리가 먼저 나올 겁니다, 아마. 이 1번부터 40번, 시설은 40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죠? 80번. 이렇게. 민법이 이제 1번부터 40번이죠. 첫 시간. 2교시. 그 이제. 다음 또 이제 4월 27일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이때 또 이렇게 풀어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1회 모의고사에서 또, 목표는 10점, 각자 점수에 10점 이상 플러스, 그게 목표입니다. 10점 이상 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요걸 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매일매일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이거 대비해서,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전체. 우리 지금 처음 하나는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벌써 이제 기본서 과정도 거쳤고, 그죠? 이 기본서 해서 이것도 두 번이나 했고, 그죠? 또 우리 요 기본서도 했고, 그죠? 또 뭐도 했죠? 기초 문제도 풀어봤잖아, 그죠? 전부 풀어봤고, 뭐 다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죠? 지금 이제 예산 문제 봅니다만은, 이건 이제 단원별을 좀 풀고 있으니까, 요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공부한 거 있으니까, 이제 요런 거 있잖아, 그죠? 요만한 종이 있잖아, A4. A4 용지에다가, 뭘 하나 만드나 이러면은, 요거 하나. 허리와 옛날에 와 이거 많이 만들었잖아, 그죠?
공부 학교 다닐 때 컨닝 페퍼 만들었죠, 그죠? 그 내가 요 부분을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있잖아. 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한 만들어 가지고 내 혼자 뭐 옆 사람 만드는 거 필요 없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A4 용지 한 요 한 장에다가 앞뒤로 하면은 다 들어가요. 회계 원리 전부 다가 요약해서 한 열이 점선 끌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너무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 수 있도록 그저 간단간단하게 아는 거는 빼버리고 단원별로 현금, 예금, 주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또 꼭 핵심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투자보험사에 왔다. 공정화치 모형은 강화성 안 한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이런 식으로. 핵심되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만 해도 내가 한 60만 올리겠나. 그죠? 예. 요거는 왜냐면 요걸 보면 이제 요걸 좀 자주 봐야 되지, 그죠?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시험 때 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보고 하면은, 걸리면은 실격입니다. 네? 알죠? 시험에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여러분들 이걸 만들어 자주 본다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책 한 권을 다 보는 거는 마찬가지다. 한 권. 책 한 권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걸 하나 딱 요약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주 보시라 이겁니다. 응? 알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내가, 예. 전체적인 문제가 나와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 무슨 말 알겠죠?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 올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뭐, 지하철 다니면서 잠깐 볼 수 있어요. 책을 펴놓고 보게 좀 하잖아, 그죠? 그 지하철에 가서 보고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보세요. 보다 보면 모든 게 다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잖아,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공부를 몇 번 해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대비해서. 또, 요, 대비해가지고 좀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또 점수가 또, 네, 좀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 너무, 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또 많이 잡다 보면 좀 실망도 커지니까 한 10점 정도 한 올려본다 생각하고,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20점 나왔다. 이번에 한 30점 올리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꾸 이제 한 10점, 그 이상 너무 좋고, 그죠? 적어도 10점 이상. 내가 이번에 한번 과락을 면해보겠다. 이번에 한번 60점 한번 따보겠다. 목표를 스스로 잡아가지고, 알겠죠? 요 목표를 해서 또 공부하세요. 요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 다음 또 5월 달 또 목표 중 또 하고, 6월 달, 이제 7월 또 시험 보고. 예, 알겠죠? 4회까지 한번 모의고사 있을 겁니다, 4회. 요거 모의고사. 이거는 모의고사 하고, 또 별도로 또 우리끼리 또 합니다.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고 또 우리 안에서 또 할 거니까 일단 진도 끝나고 나면 또 4시 문제 또 풀이 또 하고 할 겁니다. 하니까 그건 또 그대로 하는 거고 지금 준비를 하셔야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내가, 우리 목표는 합격입니다.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일단 뭐 합격하고 봐야지. 그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이 아래 장에, 그죠? 예, 표시에 포함되는데, 투자부동산 예가 아닌 거 찾아봐라. 몇 번이죠? 4번. 알죠? 그죠? 4번.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지구. 이거는 이 부동산 내 거 아니잖아. 내 거 아닌데 내 장부에다가 적으면 안 되지, 그죠? 내 거 아니겠네. 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세요. 건설을 해주는, 내가 만들어주는데, 그죠? 도구 공사. 계약 한 거죠. 건설 계약. 2번.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5천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40원의 현금 주고 사왔다. 자기주식이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고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이 뭐 된다? 감소. 5번 답. 답이 5번이다. 그죠? 다음 3번 문제. 아, 이거 보니까, 뭐 딱 보니까 뭐 알겠네. 그죠? 1년도에 내가 건물 하나 샀다. 건물 하나 샀는데 500원 주고 샀다. 이게 1년이 지났다, 그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도 말에 보니까 회수관이 200원 됐더라. 이게 또 1년 지났다, 그죠? 2년도 말에 와서 이게 다시 값이 올라갔더라. 400원 됐더라. 500원짜리가 200원 되었으니까 돈이 내렸네. 내렸는데 얼마 내렸노? 손실 얼마고? 200원짜리가 400원 되었습니다. 올랐네.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손실 얼마고 이익 얼마고 이걸 우리가 이름을 손상차손 환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은 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말만 되죠, 그죠? 그럼 묻는 말이 뭔지 손실을 묻는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인지 얼마가 올라 알아보는 거다. 500원짜리가 200원 됐다. 300원 내렸지만은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동안 우리 뭐 해야 된다? 감가상각. 그 1년의 잔존가치가 제로니까 5년이니까 100원이죠. 5년 나눠 100원이다. 그러면 장부상이 400원이죠. 400원짜리가 200원 됐다. 200원 내렸네. 손상차손 200원. 근데 이걸 묻는 게 아니다. 그죠? 이걸 물을 수도 있죠. 우리 시험에 이걸 묻는 게 4번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알았죠? 시험에. 답은 200원 나왔고, 그 다음, 그건 이제 답은 아니죠. 그죠? 손상차손을 묻는 게 아니라 요거 묻네. 요거 2년도에 요거요. 2년도 요거요. 그 2년도는 다시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도 1년이 지났죠. 그럼 여기 또 감가상각 해야 되겠다. 자, 원래 5년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4년 남아있죠. 4년 남아있는데 요 200원이니까 50원이죠. 150원이다. 150원이 450원 됐네. 250원 올랐네. 환입 답. 하면은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그 회복되기 전에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요 장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된다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요거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 그죠? 원래 500원 주고 샀었는데 500원짜리가 2년이 지났다. 500원짜리가 2년 지났습니다. 1년에 감가상각 100원씩이다. 2년이니까 200원이죠. 그 200원만큼 감가상각하고 나니까 장부 얼마 남았다? 300원 남아있죠. 장부장에 3만. 요걸 한도로 한다. 이 한도 너무 뿌리네. 초과 안 된다.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된다. 150원이 300원 된 걸 본다. 답은 얼마? 150. 정답. 여기 한번 나왔다. 그죠?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아주 쉽네. 그죠? 왜냐? 1차 연도에 사채이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발행가액은 95,735원이고 거기에 이자율, 유효이자율 몇 프로? 6% 곱하면 되죠. 95,735원에다가 곱하기 6%입니다. 정답 2번. 맞죠? 5,744원. 바로 곱하면 답이 나오버립니다. 이거 문제. 공장 부지로 토지를 사왔다. 5만원치 사왔다. 아래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공했다. 토지에 들어갈 돈과 건물 원가에 들어갈 돈 구분해 보세요. 구건물 철거비는 토지에다가 플러스하고 신건물 설계비는 건물 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토지조사 당연히 토지에 들어가야 되고 신건물 건축비는 건물에 들어가고 구건물 철거에서 발생한 피해품의 수입이 됐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끝났다. 그죠? 얼마? 5만 6천. 이건 얼마? 52만. 답은 몇 번이죠? 4번. 4번 답이겠네요. 그죠? 6번 문제는 요거 문제네. 그죠? 기초기말. 여기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고 벌어들인 돈, 수익, 지출한 돈,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여기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기초자본은 135,000원, 기말자본은 95,000원. 지금 장부에 지금 여기 있네. 그죠? 손실이 25,000원이다. 여기 마이너스 25,000원이고 추가 출자는 정자죠. 플러스 감자, 인출은 감자도 요거 구해봐라. 이걸 물어봤네. 그죠? 문제가 점주 인출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요거 구해봐라. 그러면 시기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이익이다. 그러면 95,000원 빼기. 요거 빼면 되지.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95,00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25,000원 나왔다. 더하면 되지. 그죠? 95,000원에서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잖아. 더하면 되겠다. 그죠? 얼마, 여기 얼마? 12만원. 요게 12만원 나왔다. 보세요. 요거 더하면 얼마? 15만 5천에서 15만 5천에서 얼마를 빼니까 12만원 나왔다. 요거 얼마? 그렇지. 3만 5천. 답이다. 그죠? 답 3만 5천원. 5번. 7번.
맥가 환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은 예, 우리 뭐 해왔던 거 보세요. 원가와 맥가 있다 그죠? 맥가 문제 보면은 기초와 기말 매입 주어졌죠 그죠? 그 보면 인상과 인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적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온 적 없고 인상은 딴 거 없습니다. 더하면 되고 인하는 빼면 되죠 그죠? 거기다가 매출 요거 빼고 나면은 기말인데 그 주어진 자료가 원가는 100원 판매가 200원 여기는 500원 여기는 900원 판매가에서 물가를 물건 가격을 올렸다 그죠? 오늘 내렸다 요거 900원 팔았다 그 요금에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과연 이걸 알면은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쪽 금액 알 수 있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환원시킨다. 요 맥가로 산출된 기말 재고를 원가로 환원한다. 이게 맥가 환원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적 없습니다. 그 없었는데 뭐 무슨 먼저 그죠? 더하고 빼면 됩니다. 알겠죠? 요 더하고 빼고 알겠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얼마? 3에 나오죠? 예. 3에 나왔다. 그죠? 3에 나왔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 이거 비교할 때 이거 같이 이렇게 맞아요. 이거 대 이거 요거 비율 요 비율이 같아진다. 그죠? 같다. 요게 얼마죠?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죠? 1200원이잖아요. 요게 1200원이고 600원이다. 그죠? 1200원이고 600원은 몇 프로? 50%. 요게 50%, 요것도 몇 프로? 50%. 요것도 몇 프로? 50%. 300원에 50%, 150%. 요게 50%, 450%. 요거는 기말 재고, 요거는 매출 원가.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 있다. 기말 재고를 물으면 150원, 매출 원가 물으면 450원 답이. 지금 뭘 묻죠? 매출 원가 물었네? 답 얼마? 450. 답이다. 됐죠? 자, 이번에 8번 문제,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매출원가 물었다. 그럼 T 계정에서 여기 매출원가 묻는다. 매출원가. 요거 얼마고 묻고 있고. 기초. 기말. 매입. 그죠? 기초는 18만원. 매입 24만 8천 원. 요거 장부라 그랬잖아, 장부장. 그죠? 장부. 알겠죠? 장부다. 장부. 자, 그 문제 보세요. 장부가 지금 얼마죠? 350개 200원이잖아. 그죠? 300원 얼마죠? 7만 원이죠. 7만. 이게 7만 원이다. 장부가 7만 원이네. 이것도 7만 원이네. 항상 이게 7만 원이죠? 요게 7만 원.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죠? 35만 8천 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죠? 예, 보는 거죠, 그죠? 요 하나 만들어졌잖아. 그다음 보니까 이 뭐가 나와 있는지 보세요. 실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실지. 실지가 300개도 한 개 얼마짜리?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 얼마? 6만 원. 시가. 순실은 같이 140원이네. 몇 개? 몇 개? 300개. 얼마? 4만 2천. 그죠? 알았죠?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자,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여기 뭐다 그랬죠? 감모 손실. 요건 뭐,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 마음에 나왔는데, 그죠? 자,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 이제 요거 하는 게 뭐다 보니까, 감모 손실 중에 원가성이 있는 거와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감모 손실 중에 원가성은 몇 프로? 60%. 요거 중에 60%. 감모 만 원 중에 60%면 얼마? 6천 원이죠. 6천 원 매출 원가에 포함해라. 포함하고. 그죠? 감모 중에 60%. 6천 원 포함하고. 요 평가 손실은 모두 포함해라. 18,000원 이게 포함해라. 그럼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묻네. 그죠? 알았죠? 답 얼마? 38만 2천 원.
5번 답이다. 5번 답. 다음 9번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는 재평가되는 가치 변동에 따라 가치 변동이 크면은 매년, 가치 변동이 크지 않으면은 3년 또는 5년마다 할 수 있다. 재평가는 보호기간 말에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 방법은 비례법과 순회법이 있다. 원가 모형은 재평가일의 공정 가치에서 말이 두 가지 있잖아. 원가 모형과 재평가가 있는데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원가에서 누계를 빼야 되는 거고 재평가 모형이라는 것은 재평가 즉 공정 가치에서 빼는 건데 원가 모형을 공정 가치 시가에서 빼면 안 되지 그죠? 말이 틀렸네. 3번 틀렸습니다. 원가 모형은 공정 가치에 빼면 공정 가치가 아니고 원가에서 누계를 빼야 되죠. 그죠? 3번 X. 재평가에 의한 감소가 있으면은 잉여금을 있으면 먼저 감소시키고 나머지 손실 처리하고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기기 같은 거는 시장가격으로 본다. 10번 문제. 강가 누계 얼마고 연수학기법이네. 식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 만원이다. 5년 나왔네. 5년, 1, 2, 3, 4, 5를 더하니까 15, 합계는 15다, 그죠? 그 기간이 몇 년이죠? 9월 1일에 샀다가 2004년 12월 말이다. 그러면은 10월 2년하고 몇 개월이죠? 4개월. 2년 4개월 지났다, 그죠? 요 문제는 지금 2년 4개월 지났다. 강가 누계 얼마고 묻습니다. 보세요. 2년 4개월 지났잖아. 2년, 1년하고, 2년하고, 요거 3년 지나니까 4개월이니까. 1년, 2년, 4개월. 10분의 4. 알았죠? 4개월이니까 요 중에 10분의 4만 한다. 3, 얼마죠? 4, 1이지. 1. 5, 4, 1하니까 10. 답이다. 6만원. 정답. 1번. 11번.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이거 전환 문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현금 기준의 이익은 5만 원이더라. 이거 발생 기준 전환하면 얼마고. 이거 우리 뭐, 그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런 거 보니까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 부채 증가됐네. 마이너스. 매출 채권에 감소되다. 자산이 감소니까 마이너스. 선거 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됐다. 플러스. 선수에라는 부채가 감소됐네. 플러스. 강가상업이 비용 나왔네. 마이너스. 그거 나왔다. 그죠? 마이너스끼리 보니까 마이너스 19,000원. 플러스 보니까 14,000원. 요거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5,000원 나왔네. 돌아간다. 5만원 마이너스 5,000원 얼마? 45,000원 정답. 5번 답. 우발부채에 속하지 않는 거 몇 번? 우발부채 아닌 거? 응? 응? 우발부채가 아닌 거? 소송. 당연히 우발부채. 집 빚보증 선고. 우발부채. 어음 할인. 그래서 다 우월부채잖아, 그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관련 없잖아. 우발부채라는 거는 현재는 빚이 아니지만 장래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빚이 될 수 있는 거, 그죠? 소송의 계류 중인 건 내가 패소하면 내가 갚아줘야 되죠? 빚 보증을 썼다. 이게 채무부채. 채무 보증이고, 어음 배수했다, 할인했다, 부도 나면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우아부채 대표가 1, 2, 3, 4. 5번은 제외, 그죠? 자, 이상 요래해서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